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다가올 신학기 메고 다니면 좋을 가방 추천편을 기획을 했는데요. 아니, 학생들만 가방을 하는 법이 있어요? 나도 메고 다니고 회사원분들도 메고 다니고 엄마, 아빠도 가방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구성으로 준비해본 가방 추천편이에요. 자, 그러면 갑진년 갑지게 나와 함께 해줄 라임바스터 가방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깔끔하지만 밋밋하지는 않은 데일리 크로스백 추천. 제가 픽한 제품인 만큼 할인가. 나이스하지?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 아웃포켓과 스트랩 부분은 비건 레더로 소재적인 포인트를 주는데, 요게 작지만 제가 고른 이유, 포인트. 같은 블랙이지만 소재감적인 차이를 줘서 밋밋하지 않게 미니멀하면서도 캐주얼하게 풀 수 있는 느낌. 요게 심심 밋밋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아웃포켓 쪽 실버 버클. 제가 요런 부자재 산티남은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열고 닫히는 그 철컥 소리마저도 나이스해. ASMR 되려나? 닫힐 때 들려? 가방 메인 섹션도 공간 분리되어 있어서 좋았고, 지퍼 포켓까지 있어서 가방 속에 은근 알아서 정리 가능. 심지어 사이즈 선택도 가능한데, 평소 짐이 가볍다면 스몰, 아이패드 정도 들고 다니시겠다 미디움, 나는 보부상이다 라지. 가방 자체가 미니멀하면서 포인트 들어가기에 깔끔한 코트룩에도 잘 어울리고, 큼직한 사이즈는 좀 더 캐주얼 힙하게 입어줘도 되고, 캐주얼 남친룩 스타일에 매도 되고, 정말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가방 사이즈 비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초년생 회사원분들. 데일리하게 가볍게 들고 다니시기 좋을 토트백도 준비했죠. 나일론 백으로 매끈 탄탄하면서 내구성도 좋고, 수면 방수까지 가능한 전투 가능 토트백입니다. 무게도 정말 가볍고 가격도 괜찮죠? 우리 회사원분들께 추천 안 할 수가 없잖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매가지고 지옥철 경험을 하고 계실 거 아니야. 가죽 버전도 제가 실물을 받아서 비교해봤는데, 나일론 버전을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가죽도 예쁘긴 해. 배치향은 나일론. 손잡이부터 몸판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비건 레더 소재를 사용해줘서 어느 정도 포인트는 챙겨줬다. 요런 게 그래도 디테일적 감성 포인트. 손잡이만 이렇게 뚝 들어갔으면 뭔가 아쉽잖아. 밈 가랑 잘해. 메인 포켓은 넉넉하니 노트북 수납도 가능하고, 내부에는 큰 분리형 포켓과 서브 포켓도 있습니다. 밑에는 실루엣 변형 방지 패드까지 체크.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크로스백으로 활용 가능해요. 직장인분들 출근 룩이나 깔끔한 룩에는 당연히 잘 어울리고, 소재적으로 캐주얼한 맛도 살짝 풍겨주기 때문에 캐주얼 룩에도 가능. 완전 휘뚤마뚤 전투용으로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은 힙 캐주얼 룩 선호하시는 분들께 악세사리 조미료처럼 얹어줄 스트링백입니다. 요 제품은 이미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외부를 감싸고 있는 요 스트링과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요 실루엣 하나로 포인트가 되어주는가 봐. 나일론 백으로 매끈 부드러우면서 몸판에는 노매뉴얼 로고, 절개 디테일로 매력 추가요. 입구가 스트링으로 되어있어 여닫기 편하고, 크기가 커 보이진 않지만 메인 포켓에 아이패드까지 수납 가능합니다. 3개로 분리된 아웃포켓에는 작은 우산이나 립밤, 지갑 등 간단한 소지품을 수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스트랩 자체가 두껍게 들어간 게 아니라서 힙하게 한쪽으로 툭 걸쳐주면 악세사리처럼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얹어지는 거지. 블랙은 로고가 좀 더 돋보이고, 차콜 컬러는 배색이 포인트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차콜 컬러 예쁘네. 게다가 요 차콜 컬러는 시그니처 특가 때 40,000원대까지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말고 내일이야. 요 기간 활용해서 현명한 소비하세요. 살짝 힙한 캐주얼 룩에 포인트 느낌으로 맺어도 예쁘고, 아웃도어 고프코어만 나는 코디에도 찰떡. 그냥 힙 캐주얼 룩은 다소화 가능입니다. Stalkers. 다음은 데일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백팩도 준비를 했죠. 앞서 추천드린 메종민에드 크로스백과 동일한 디자인 백팩 버전인 거예요. 백팩을 선호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 폴리백으로 매끈 부드러운 소재감에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심플한데, 입체감 있는 아웃포켓에 레더와 요망한 요 버클 포인트. 그래서 캐주얼한 무드도 스리슬쩍 풍겨주면서 뭔가 미니멀한 감성까지. 내가 말했지, 요 버클이 포인트라고. 마이크에 소리 담겨야 되는데. 그래서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 중 뭔가 소지품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한 적당한 사이즈의 가방이다. 노트북 정도는 거뜬히 들어가는 메인 포켓에 내부에는 서브 포켓도 있고, 아래는 폼패드로 실내 변형 방지까지 신경 써줬습니다. 백팩은 어깨 부담감 줄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양쪽 스트랩에는 폭신폭신한 패드까지 들어있어요. 백팩 자체가 살짝 캐주얼한 느낌을 줄 순 있지만, 얘는 요 버클 디테일이랑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미니멀 룩에도 충분히 잘 어울리고, 학생분들은 그냥 캐주얼한 착장에 당연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죠. Stalkers. 다음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리얼 레더 토트백. 뭔가 리얼 레더 가방 하나쯤은 넣고 싶었는데, 리얼 레더 가격이 사악하잖아. 그래서 꺾어왔어요. 뭔가 성숙함과 포멀함을 완성시켜주는 가죽 가방. 카와이드 백으로 가죽 토트백은 탄탄한 형태가 중요한데, 부드러운 듯 묵직 탄탄하니 형태 딱 잡아주고, 광택감은 매트한 편이기 때문에 고급져 보여요. 이 정도 가격에 리얼 레더면 훌륭한 거야. 쉐입감 자체가 너무 각진 스퀘어가 아니기에 포멀함은 좀 적당한 편이고, 옆에서 너무 뚱뚱
유명한 스타일 아니어서 생각보다 크로스룸에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거기에 실버 체인 포인트도 함께 오는데 이런 거 개이득. 하지만 만약에 좀 더 포멀한 느낌을 원하신다 하신다면 스퀘어 버전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넉넉한 크기의 메인 포켓, 내부에는 별도 스냅 포켓 3개가 더 있었고 스트랩도 있어서 크로스백으로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분들 출근 룩에 전투적으로 지옥철이지만 그래도 나는 리얼 레더? 아니면 미니멀한 감성 룩, 남친 룩에도 활용한 게 좋을 토트백이네요. Stalkers. 마지막은 적당히 유니크하면서 감성을 챙길 수 있는 크로스백. 당연히 가격적인 체크도 해왔지. 소재감 자체가 독특해서 준비를 했는데 주름진 느낌과 은은한 광택감이 살짝 뭔가 빈티지한 레더 느낌 나면서 감성 포인트용으로 그래서 좋아요. 호브백 스타일로 디자인 자체는 호불호 없이 어디나 매치하기 좋을 스타일인데 요 백은 스트랩이 벨트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게 뭐라고 요게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어. 메인 포켓은 15인치 노트북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넉넉한 편이고 바닥엔 폼패드 보강으로 실루엣 변형도 신경 써줬습니다. 적당히 존재감 드러내주는 아웃포켓은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었고 뒤쪽에도 스냅포켓이 하나 더. 제가 생각한 건 요런 감성룩 무심히 툭 매주거나 담백한 듯 캐주얼한 코디에도 하나 들어주면 심심함 없이 좋거든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혹은 그냥 멋내기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을 가방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할인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뽕 뽑을 수 있는 가방이 뭔가 생각해보면서 2024년 현명한 소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SS 시즌 준비해오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